국보 제2호인 동대문의 보수공사 상량식이 5월 15일 거행되었습니다. 이 동대문의 보수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적보전회에서 작년 11월부터 1,300만 원의 국고보도와 시비로서 착공해서 이번에 그 상량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1397년 이태조 4년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560여 년. 이 나라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울 남대문의 중수공사가 작년 7월에 시작되어 지금은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대문의 국보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돌 하나, 나무 하나를 다루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고대 건축 기술을 그대로 본따서 옛 모습을 찾아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중에 이 건물에 나무로 다듬는 부분이 완성되고 내년 4월에는 시민 앞에 그 우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4일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중수공사가 1년 10개월 만에 완공되어 그 준공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가랑비 내리는 속에 식은 중수경보고에 이어 김내각수반을 비롯한 여러 내외 인사의 치사가 있었고 이번 공사에 공임하는 조원재 씨 등에게 문화 포상과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조시대 의식으로 제례를 마친 다음 1년 10개월 만에 굳게 닫혔던 남대문의 육중한문은 드디어 열려 이조시대의 문관과 무관 차림을 한 300여 명의 가장 행렬이 벌어져 이날의 의의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서울 신당동에 있는 광희문이 착공 11개월 만에 복원 완공됐습니다. 삼곽 보존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복원한 이 광희문은 2조 초기 서울 팔대문의 하나로 건립됐는데 1915년에 문루가 허물어진 채 버려져 왔었습니다. 서울의 얼굴과도 같은 남산의 제 모습을 찾겠다고 한 서울시의 발표가 있은 후 이곳 남산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에 팔각정이 있고 둘레에 성곽을 쌓았으며 다섯 개의 봉수대는 전국의 봉수망을 연결하는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 목멱산 동쪽 기슭에는 국사당을 안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때 신사 건립 등으로 제 모습을 잃기 시작해서 광복 이후 6.25 동란을 거치면서 훼손이 가속화됐으며 남산공원의 케이블카를 비롯한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분별 없이 들어선 외국인 아파트와 남산 맨션 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수목원, 소동물원, 생태교육장,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부대와 정부기관 등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휴식소와 전통문화연수장, 조경사업 등으로 남산을 원상 회복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1996년까지 이들 계획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청와대 앞길과 이망산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8년도에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실로 25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앞길은 휴일이면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데 특히 인왕산에는 20여일 동안 10여만 명이 올라 문민 민주주의의 새 봄을 마음껏 호흡하며 잃었던 고향을 되찾은 느낌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왕산은 북악산, 남산, 낙산과 더불어 서쪽에서 서울을 지키는 명산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인왕산에는 선바위를 비롯해서 모자바위, 대감바위 등이 자리잡고 있어서 호랑이가 나온다던 인왕산의 옛 명성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5년 전 육공화국 출범 직후 산중